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 SEC에서 바이낸스 그리고 장평자호를 물고 늘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전후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 수량을 분석했을 때 이전부터 우리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면서 아시아가 다시 하여금 추월을 했다. 미국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 말씀을 드렸죠. 그죠? SEC에서 왜 이렇게 나섰고 그 타겟트가 된 게 어쩌면 혈통적으로 본다면 아시아에 더욱더 밀접한 바이낸스, 전 세계 지금 최대의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타겟트가 됐다.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뒷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에 어디로 나아가는 거다? 이건 비트코인의 규제는 뭐다? 제도권은 뭐다? 비트코인 ETF 그리고 선물을 우리는 보시면 선물 ETF가 통상적으로 먼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이에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부터 그리고만 있던 부분들이 뭐다?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경기 침착률이 낮아지고 있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자, 한 가지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골드만삭스는 반대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잘해요. 왜? 개미들을 잘 털어댄다는 거죠. 그리고 개미들이 꼬이는 걸 너무 싫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어법으로 반대로 본다면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 어쩌면 경기 침체 그 과정 속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죠? 어쩌면 정해진 부분이다. 자, 여기서 우리 시장의 특징이 뭘까? 매크로 경제 관점도 영향을 받는데 자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의 이슈는 이슈대로 또 받아요. 왜? 아직까지 너무 젊다. 어쩌면 미성숙하다. 어쩌면 변동성에 취약하다. 이게 단점일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뭐다 큰 정말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말 규제, 제도권, 비트코인 ETF. 자, 그렇다면 모두가 비트코인 좋은 건 그땐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때 투자하려고 하면 뭐다? 지금보다 안정성은 더욱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어떻다? 큰 수익률은 힘들다. 크게 리턴하는 움직임은 힘들다. 지금 우리 잘들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들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천차만별이겠지만 포기만 안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불일포 늘 강조드리죠. 불나방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보통 보면 세 가지를 다 해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지금 크게 최근에도 잘 참으셨다가 최근에도만 근래에만 손실 나신 분들도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부분 연준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재차 이어갔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호주에서는 금리 동결 들어갔다가 다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재개했다. 연준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볼 거예요. 당연히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을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IMF 총재 역시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연준에게 있어서 어쩌면 직접적으로 어쩌면 간접적으로 지금 우회적으로 연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대출 축소, 그 말은 유동성 축소 부분도 아직까지 불충분하다. 유동성 더 걷어들여야 된다. 인플레를 본격적으로 잡으려면 지금 우리 정답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답지를.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 장평자호가 썸네일로 있는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 지금 바이낸스 그 부분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 난센 CEO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글로벌한 커뮤니티들을 보면, 코인 관련 커뮤니티 또 디테일하게 보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모욕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지금 남아있던 투자자들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여기서 또 칼을 뽑으니까. 자, 근데 게리 겐슬러는 실제로 SEC 위원장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 방송에서 실제로 언급된 인물이에요. 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방송하면서 이제 위원장도 됐고, 근데 늘 말씀드렸죠. 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이 인물은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아주 부정론자가 아니라 옹호론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과 코북이 역시도 비트코인 부정론자가 아니라 엄청난 옹호론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게리 겐슬러가 미울 수밖에 없지만 더욱더 비트코인의 이 명확성, 그리고 규제, 그리고 제도권을 위해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된 코인들, 그 코인들은 지금 어디랑 밀접하게 영향이 되는지 꼭 보셔라. 이 영상 꼭 보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썸네일의 정답은 뭘까? 많은 사람들은 또 볼장이라고 착각을 할 거예요. 반등 줄게, 올려줄게, 왜? 정답은 뭘까? 아직 개미들이 덜 털렸다. 이 올려주는 것도 어떤 움직임이다? 개미를 추가적으로 더 털기 위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 맥락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 맥락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CFTC에서도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뭐라고요? 규정 시행까지. 자, 여기서 정답지예요. CFTC와 SEC가 결국에 따로 국밥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비춰지는 건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한통속. 그 누구도 개인들의 편이 없습니다. 개인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휩쓸리는 개인들이 힘드신 분들의 편이 아니라 진짜 쓴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과 코북이 채널이다. 여기서 정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CFTC 위원장도 정답을 제시했다. 결국에 이번에 SEC의 움직임은 규정이다. 규제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거라고 단편적으로 보지만 너무나도 이롭다. 장기적 스탠스로 보면 시장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1등 하시는 분이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지금 총 상금이 6,700만원 규모죠. 그죠? 2등이 23%, 3등이 20%, 10등이 9%.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순위가. 그래서 10등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10등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 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북이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코북이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거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거북이794이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북이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북이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